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아, 병이 죽이네. 아, 많이 덥죠? 아, 괜찮아, 괜찮아. 다녀왔습니다. 일찍 왔네. 씻고 밥 먹어라. 고등어 조림 해놨다. 양념을 잘못해서 꼬리 쪽은 비리더라. 맨날 비려. 그러니까 오늘은 꼬리 쪽은 누가 먹을랑가 꼭 정하고 들어가자고. 엄마라고 비린 것도 막 주워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가위바위보 보자. 저희 팀 대리님이세요. 안녕하십니까, 어머니. 아이고, 아이고, 상사분이 여기까지. 저녁은요? 저녁 괜찮습니다. 금방 갈 거예요. 장근혜 씨가 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요. 응? 뭘? 뭐 혹시 뭐 숨겨둔 새색시 같은 거? 아닌가요? 너 이놈의 자식, 뭔 짓으로 하고 돌아댕기는 거야? 응? 뭔 짓을 하고 돌아댕기길래 그런 추잡한 소문이나 흘리고 댕기는 거야? 아이고, 어머니. 농담입니다, 농담. 예. 농담? 네네. 농담입니다. 알아요? 예. 예? 나도 농담이야. 농담이 이 정도쯤은 돼야지. 상사 대리님 거는 아주 못 쓰겠더만. 재미도 없고, 감동은 더 없고. 들어가요, 대리님. 엄마 밥 줘. 죄송합니다. 실례합니다. 야. 어떻게 입맛에 맞나 모르겠네. 어머니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. 다행이네. 예. 이게 진짜 비려서 못 먹겠어. 그래? 그럼 뭐 엄마가 먹어야지. 이거를 제가. 난 또 손님 취향은 좀 다를까 싶어 내놨더만. 아니 이거를 왜? 그럼 손이 이따가 가세요. 아이고. 우리 엄마식 유머예요. 당신은 재밌다고 저러시는데 하나도 안 웃겨요. 유머? 신경 쓰지 마세요. 유머. 그지.